안녕하세요. 건희의 3분 IT 뉴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엣지가 6월 27일 추적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고 발표했어요. 어? 좋은 기능 하나 추가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엄청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웹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는 작년부터 이 웹사이트들의 추적 방지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어요. 심지어 저번 달 초에는 이 기능을 브라우저의 기본 값으로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 업계 1인자인 구글 크롬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구글의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러는데 몇몇 미디어에서는 제가 아니에요. 몇몇 미디어에서는 구글 측에서 조금은 과도한 정보를 무리하게 수집을 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파이어폭스는 추적 방지 기능으로 정면으로 구글 크롬에 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가 추적 방지 기능을 넣음으로써 반 크롬 진영인 파이어폭스 쪽으로 붙는 게 아니냐라는 업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재미가 있는 거는 엣지는 평소에 그냥 색깔만 다른 크롬 아니냐라고 해서 친크롬적인 브라우저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엣지의 탄생 자체가 크로미움이라는 구글 크롬의 어머니격 정도 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엣지는 자신의 뿌리는 크로미움이었으나 본격 색깔만 다른 크롬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살짝 돌아섰다고 봐도 될까요? 근데 여전히 웹브라우저 시장의 점유율은 크롬이 독보적인 1등이죠. 크롬이 56%, 그리고 엣지와 파이어폭스가 각각 8%와 한 7%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엣지에서는 추적 방지 기능을 업데이트는 했지만 기본값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메뉴 하나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이 엣지 브라우저에 들어오셔가지고 크롬이랑 똑같이 엣지 플렉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팅할 수 있는 플래그들이 나오는데 크롬과 비슷하죠? 여기서 트래킹이라고 칩니다. 그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트래킹 프리벤션이 있어요. 이거를 누름으로써 설정이 가능하죠. 엣지가 본격 파이어폭스와 비슷하게 반 크롬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웹 브라우저들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3분 IT 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